통신 시작.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? 타워에 도착했나 보군. 곧바로 홍시영 사장님이 다음 지시를 내릴 거다.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. 이봐, 꼰대. 당신 정말 그 망할 여자한테 끌려다니기만 할 거야? 그녀는 지금 벌처스의 사장이다. 사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. 그딴 소리를 들으려고 한 질문이 아니야. 나한테 명령해. 그 망할 여자의 목을 따버리라고 말이야. 개목걸이 따윈 참아주겠어. 그러니까!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. 홍시영 사장 한 명을 처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처벌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장 자리에 취임했다. 이것은 그녀의 등 뒤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야. 만약 그녀를 암살한다고 해도 그녀의 뒤에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그녀의 대역을 곧바로 준비할 거다. 치, 그럼 뭘 어쩌라는 거야?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다. 의문을 가지지 말고 지시에 복종하는 거다.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. 당신한테 실망했어, 꼰대. 그래도 할 때는 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. 흠. 네가 나한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군. 잘 들어라.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다.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지. 그러니 쓸데없는 기대는 버리고 계속 처리 업무에나 집중하도록 해라. 지시는 하더랬다. 움직여라.